네 번째 누면 이제 대장동. 대장동 하도들 이제 보도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핵심들만 딱 간추려서 정리할게요. 국민의힘은 대장동을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걸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원래 공공개발은 이재명 정부도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로비에 넘어가가지고 돈 되는 사업 하지 말아라 LH에게 그래가지고 다 포기시켜버려요. 그래서 민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는 겁니다. 2010년도에. 그래가지고 민간 개발로 싹 넘어갈 뻔 했던 걸 안 돼. 공공개발 할게. 성남시가 추진할게. 이렇게 방침을 확 바꿔요. 이걸 왜 공공개발로 하려고 그러냐고 당시에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들이 계속 딴지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성남시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준예산 사태까지 가요.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예산을 안 쓸 수 없으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필수 경비만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 사태까지 가도록 연계 전략을 써요. 그래서 공공개발을 좌절시키게 하려고 도저히 안 되고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성남시 의회가 동의해줘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이 1조 5천억 돈을 마련하려면 성남시가 빚을 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많은 빚을 낼 수가 없고 그 빚을 내려면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승인 안 해주죠. 그러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야 되겠다 해서 민관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사업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같은 것들을 사전 확정 이익으로 받아내고 또 임대아파트 부지를 사전 확정 이익으로 받아내가지고 모두 4,400억을 사전에 확정하는 이익으로 받아내고 나머지 1,800억 정도를 민간 개발업체가 이익으로 가져가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민간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됐죠. 그 중간에 땅값이 오르는 기미가 보니까 이재명은 1,100억을 또 추가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5,500억을 환수를 해요. 5,500억.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당초에는 민간 개발업자가 1,80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4,000억의 수익이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직 다 정산이 끝난 건 아닌데.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는 5,500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고 민간이 4,000억을 가져갔으니까 지분을 50대 50으로 보면 성남시는 자기 지분 50%보다 훨씬 많은 58%를 환수해 간 것인데도 민간 개발 이익을 너무 많이 줬다고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민간에 너무 많은 저렇게 혜택이 가도록 하면 안 되겠다.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재소 특약이라고 하는 것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렇게 많은 이익을 막 가져가니까 마저 가져가니까 그거 위법하게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민간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소송 제기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받아내요. 그리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청렴 이행사요.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비리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다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배임이다 라고 몰고 가고 있어요. 누가? 야당. 그리고 언론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간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려고 하는 건 국민의 힘입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질문 외에도 국민의힘 저랑 같이 활동하는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법안을 심사하면서 또 정책을 다루면서 어떻게나 많이 공공은 개입하지 말고 민간에 넘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 발언을 다 찾아내서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잖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냐고 다 폭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정이 서로 상해서 안 될까봐 제가 그건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공공이 간섭하지 마라, 민간에 맡겨라, 시장 자율에 맡겨라라고 하는 일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가 왜 그럽니까? 민간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공이 거의 개입해서 뺏어가려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네들은. 그네들의 철학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건 이제, 이렇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택지를 개발을 하려면, 택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땅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땅이 아니면 땅 가진 사람들이 나 싫어 싫어 해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주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확보하는 작업을 합니다. 개발업자들이. 그래서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 돈을 끌어다가 막 감언 이설을 넣어가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줄 테니까 땅을 파십시오 막 해가지고 땅을 막 작업을 해요. 이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도 부산저축은행한테 대출을 받습니다. 1800억을. 그런데 이 1800억을 한 푼도 갚지 못해가지고 이자가 더 쌓여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그것 외에도 불법 대출이 많아서 수사를 했는데 대장동 대출 사건은 덮어줬어요. 누가? 당시에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 왜 대장동 사업을 덮어줬나? 이거 밝혀야 된다 라고 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민간 개발업자들이 씨가 싹을 자를 수 있었겠죠. 그 싹을 키워줬던 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더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인용했던 막스 베버가 정치인이 갖춰야 될 필수 자질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뭘 할지 그런 게 없으면 도대체 정치를 왜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하겠다는 거가 시대 정신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절박한 문제와 맞아떨어져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신념만 있으면 안 되고 신념대로 일을 하지만 그 신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책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어려워요. 신념이 너무 강하면 무책임하게 막 밀어붙일 수가 있고 책임감이 너무 강하면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신념대로 일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균형감각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필수 자질을 갖춘 게 저는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갖고 있더라. 그의 삶의 전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 라고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강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한 것 제가 그리고 다 소개하지 못한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인간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우리 공민관학교 교장 선생님 박종구 선생님께서 이걸 기부해 주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추첨을 하든 선정을 하든 해서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구당에 많이 지역위원회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부행위에 걸립니다. 사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주위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